paliło, a mam przewód.지금 폴란드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강렬의 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새벽 1시에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내일 하긴 일요일이니까 오늘 토요일 아니면 날밤 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베 야경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베 야경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폴란드 바르샤바 토요일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12시 반쯤 됐는데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폴란드 시민들은 뭐 잘 생각도 없이 그냥 일요일 아마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술 마시고 놀고 잡담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즐길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 그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인데 지금 이제 폴란드 시민들 지금 잘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춤추고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수상카페인데 수상카페 2층에 저런 식으로 막 DJ가 음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젊은 사람도 뭐 춤을 추고 막 이런 식으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폴란드 바르사바 그 야경 모습입니다. 지금 일요일 날 새벽 1시입니다. 일요일 날. 지금 그 폴란드 바르샤바 지금 금요일 밤 12시입니다 12시인데 여기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뭐 여기 강가 주변의 카페에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계속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일제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폴란드 바르사바 슈도 강가가 저 있는 카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12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술 먹고 뭐 춤추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금요일 날 밤 12시쯤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밤 12시쯤 야경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강가 주변에 지금 배 위에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폴란드 길에 지금 시민들이 밤 12시가 됐는데도 지금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런 뭐 금요일 밤 12시에 이렇게 뭐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술 마시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지금 밤늦은 심나 시간인데 지금 이게 데이터로 나온 사람도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앞에 화면상에 지금 월드컵 경기장도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 장강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바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여행 중인데 오늘 7월 26일 날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12시에 지금 이렇게 바르샤바 강가 주변에 있는 이렇게 카페 이렇게 노상 카페를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춤추고 뭐 술 마시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모습을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아마 놀 모양입니다
폴란드 얼마나 폴란드 젊은이들이 금요일 밤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고 있는지 화면 전에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밤 12시인데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폴란드 바라샤바 수도 금요일 밤 12시 모습을 이렇게 찍고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강 옆에 있는 공원인데 금요일 밤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춤도 추고 술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제가 제 주변에 이런 모습입니다. 폴란드 젊은이들이 굉장히 밤 12시 늦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밤늦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밤늦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이렇게 예쁜 조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폴란드 바라샤바 수도에 와가지고 이런 예쁜 조명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 옆에 있는 공원인데 이런 식으로 멋있게 이렇게 백면에 조명을 멋있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촬영해 봅니다. 화면 전환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이렇게 멋있게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폴란드 바라샤바 여행 중에 지금 여기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에 지금 폴란드 젊은이들이 오늘 불금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월드컵 경기장도 보입니다. 여기 광장에 어떤 젊은 가수가 지금 이렇게 버스킹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밤 12시경에 이런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고 지금처럼 폴란드 야외극장에서 지금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 여행 중인데 지금 이렇게 강가 주변에 이렇게 가리 침대를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침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침대에서 잠시 쉬다 가려고 이런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przyznać, że nie do końca rozumieliśmy. 야외극장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 수도 야경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밤이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런 시민들이 오가지고 이런 여유를 즐기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 각국에서 폴란드로 굉장히 많이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멋진 야경을 즐기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길 좌우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리가 원래 홈쇼핑에 우리나라 그 홈쇼핑 방송에 보면은 여기 폴란드 유명한 거리라고 이렇게 자주 소개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은 술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주로 뭐 맥주집, 그 다음에 뭐 칵테일 바 막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편의점. 저도 이제 여기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 뭐 사 먹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폴란드 바르샤바 그 야경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 밤이라 가지고 토요일 밤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폴란드 국민하고 지금 여기 폴란드로 온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들면서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거리가 젊음의 거리고 이렇게 먹자 이렇게 골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으로 아마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 폴란드에 뭐 아무리 친구도 없이 혼자 이렇게 여행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 이렇게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렇게 그런 골목으로 제가 찾아가지고 조금 어색한 뒷골목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이렇게 골목에 다니면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런 인기 있는 관광지 위주로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밤이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지금 여기 지금 요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많이는 모이는 관광지 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해 가지고 지금 이런 토요일 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폴란드 바르샤바 야경 모습입니다. 여기 홈쇼핑에 자주 이렇게 소개됐던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 이 홈쇼핑에 보면 폴란드 여행 갈 때 이쪽 거리를 이렇게 많이 한번 가보러 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쇼 호스트들이 거냈던 그런 장소입니다. 좌우에 보면은 멋진 카페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시원한 맥주나 칵테일 같은 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젊음의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폴란드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 이제 폴란드 뭐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렇게 유럽 각국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렇게 폴란드까지 오가지고 이렇게 뭐 춤도 추고 음료수도 먹고 막 그렇게 술도 먹고 아마 그런 식으로 즐기다가 내일 또 각자 나라로 아마 돌아가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 토요일 주말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놓아가지고 지금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뭐 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뭐 카페나 나이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카페를 쫙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이제 밤 되면은 바르샤바 시민들이 여기 카페 골목으로 놓아가지고 뭐 맥주나 이렇게 시원한 칵테일 같은 거 한 잔 곁들이면서 이게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담배도 피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다 카페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원한 맥주나 음료수를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갈 수 있도록 다리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로 뭐 맥주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담배 피고 뭐 잡담하고 뭐 그런 게 이제 토요일 그런 식으로 아마 즐기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뭐 피자 먹는 사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피자나 케밥을 이렇게 먹는 그런 주민들도 보이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 폴란드 바르샤바 시내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시내 야경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맞아가지고 이렇게 카페 글이 나와가지고 맥주나 이렇게 칵테일이나 이렇게 뭐 간단한 이렇게 주류를 마시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담배도 피고 뭐 그런 대부분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잡담 만나고 이렇게 하루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야경이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폴란드 바라샵의 야경 모습입니다. 저기 뭐 건물에 뭐 나이트가 있는 건지 굉장히 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분홍색 밤에 아까 낮에도 저걸 지나갔는데 밤에 지금 저런 식으로 분홍색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 멋있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폴란드 야경이. 저기 음악이 크게 나가는데 저기 뭐가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건물에 나이트클럽처럼 음악이 크게 들리고 있는데 저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저기 뭐 사이키 조명하고 음악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저기 나이트 클럽인지 아니면 어떤 장소인지 지금 아마 춤추고 노는 데 같은데 저기 안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좌석이 딱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 좌석에 딱 누워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커피 한잔, 커피나 이렇게 맥주 한잔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악도 듣고 아마 그런 장소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야경은 이런 모습입니다. 주로 이게 노상에 이렇게 딱 의자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이렇게 저기 앞에 디스크 잡기가 음악을 틀어주면 음악을 듣고 여기서 이제 맥주나 술을 마시고 그런 강요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앞으로 쭉 가면 이제 월드컵 경기장처럼 큰 이제 축구장이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월드컵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제적인 뭐 큰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도 밤 되면 젊은이들이 뭐 음악 틀어놓고 뭐 술 먹고 거기도 댄스 하고 거기도 굉장히 볼만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분홍색 불 드는데 여기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이게 박물관 안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사용했던 이렇게 탱크나 뭐 대포, 항공기 같은 걸 쫙 진열해 놨습니다. 이제 이 도로를 쭉 따라가면은 저기 경기장이 나옵니다. 경기장. 지금 저 앞쪽에 원행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이 나오는데 지금 좀 이따가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한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만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이 폴란드 바르샤바 야경입니다. 야경. 보면은 이렇게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 옆에 강이 이렇게 큰 강이 하나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강 건너 넘어 이렇게 멋진 이렇게 야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 바르샤바 수도 야경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 PGG라는 그 스타디움 그 축구 경기장 앞쪽에 이렇게 잔디 구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강가 옆입니다. 지금 바르샤바 옆에 강이 있는데 강가 옆에 이렇게 잔디 구장에 토요일 날 밤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잔디에 친구하고 만나 가지고 술도 먹고 이렇게 잡담도 하고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 수많은 이렇게 바르샤바 시민들이 요 강가 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폴란드 바르사바 지금 수도에 여행하고 있는데 지금 밤 한 10시쯤 됐습니다. 밤 10시쯤 됐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여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여기 카페 제 뒤편에 카페를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페에 모여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그냥 술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계속 오늘 밤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밤 쉴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노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제 모습이 어떤지 화면 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르사바 수도 강가 주변인데 이 주변에 공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공원 주변에 이렇게 카페, 지금 화면에 카페가 보이는데 카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음료수나 이렇게 술을 먹이면서 저렇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카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음료수도 먹고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휴가를 금요일 밤을 이렇게 멋지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제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휴가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옆에도 이렇게 멋진 이렇게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 안에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 멋진 음악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카페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안을 이렇게 살짝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여행하고 있는데 지금 밤 한 11시쯤 됐습니다. 지금 밤 한 11시쯤 됐는데 지금 이제 공원을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강가도 보이고 지금 다리에 조명도 멋지게 보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금요일 밤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저 바르사바 지금 수도에 여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밤 한 12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강 옆에 이렇게 카페를 차려놓고 이렇게 막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이면서 계속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즐기고 마시고 이렇게 노는 분위기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렇게 카페식으로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특이해가지고 좀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전환하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 옆에 있는 카페인데 이런 식으로 쫙 사람들이 카페 안에서 이렇게 음식도 먹고 맛있는 이렇게 음식이나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폴란드 지금 수도 바르샤바를 여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밤 12시쯤 됐습니다. 지금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지금 저 사방이 캄캄한데 지금 여기 강 옆에 이렇게 카페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모습을 좀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주변에 카페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방이 어두워가지고 화면은 이렇게 밝게 안 오는데 지금 제가 이 제 주변에 이런 식으로 카페들이 이렇게 쫙 영업하고 있는 특이한 관계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모습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날 폴란드 금요일날 밤 한 12시쯤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더위를 피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 야외 공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폴란드 밤 한 12시쯤 이렇게 지금 찍은 이 화면입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이렇게 밤 12시가 돼도 계속 이렇게 뭐 집에 안 가고 공원에 모여가지고 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앞쪽에도 저런 식으로 카페가 쫙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렇게 강가 옆에 있는 이 카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밤 12시쯤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지금 아직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음료수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됐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이렇게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강가 옆에 있는 카페 모습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는 이런 모습 보기가 좀 드문데 지금 여기 폴란드에서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폴란드 국민들은 낭만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DJ가 음악도 틀어주고 또 여기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술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샤바 수도에 있는 강 옆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 주변에 이렇게 카페를 많이 차려놔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 전에 일제 모습을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전에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저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이렇게 앞에서 DJ가 음악을 틀어주면 저런 식으로 이제 흥겹게 춤추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이렇게 여유 찾아가게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모습이 일제 모습이거든요. 화면 전에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이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뒤편에 이렇게 나이자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춤추는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굉장히 흥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밤늦은 시간에 춤추고 음주 과몰을 즐기고 있습니다.